누구 카메라 감독님한테 이렇게 투표받으니까. 자, 그리고 지난번에 단체로 슈키라에 나왔을 때 이택 씨가 그랬던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세요. 그리고 이번에 그 발라드 곡을 우리 유리 씨가 가사를 직접 썼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내 잘못이죠. 내 잘못이죠. 이렇게 치면서 그걸 외쳤다 그래요. 내 잘못이죠. 내 잘못이죠. 원래 내가 잘못이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언니 어떻게 무슨 가사예요 이게? 이게요. 다 누구나 한 번쯤은 짝사랑 해보잖아요. 해보죠. 예. 네, 그런 짝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예요. 경험을 바탕으로 쓰신 노래예요. 아니요. 간접 경험. 언제적 경험이에요? 간접 경험이래잖아요. 언제적 간접. 우리 살고 있는 사람 지켜줘요. 아니 이거 책 보고 쓴 거예요. 책 보고. 원래 책 볼 때마다 아니면 영화 볼 때마다 좋은 대사나 뭐 글귀 있으면 써두거든요. 슬림덩크 보고 쓰셨죠? 아, 그 표절이라고요? 이게 표절이다. 그럼 어떤 노래인지 한 소절 좀 들려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들려주세요. 어떤 곡에서요? 유리 씨가 직접. 들려요. 그 감정 그대로. 동굴 소리 넣어드릴게요.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지 못한 내 잘못이죠. Oh, yeah. 내가 더 사랑해서 만들어버린 내 잘못이죠. Sorry. 내 마음만큼 나를 더 사랑하게 하지. 아니요. 유리 씨가 가서 사는 게 왜 틀려요? 박자를 틀려요. 다 틀렸어요? 엄마 진짜. 야, 네가 좀 해줘라. 세현 씨가 어떻게 한 소리를 부르시겠어요? 아니요, 저도 설마 했는데 그러니까 불건하네요. 평국까지 하신 거예요? 작사하시고. 그러니까.